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다관왕을 한 멋진 친구분을 모시고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학번 경희대학교 우리디자인학과에 입학하게 된 이민영이라고 합니다. 경쟁률이 높은 수시에서 다관왕을 해내시다니 정말 비결이 궁금한데요. 2023학년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대변인이 되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민영 학생, 실기를 준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입시미술을 한 지는 3년 반이 된 것 같아요. 3년 반. 자, 민영 학생이 합격한 경희대 의류디자인과, 동덕여대 패션디자인과, 그리고 서울여대 공간디자인과, 강남대 유니버설 아트디자인과 이렇게 합격작을 띄워주셨는데요. 문제는 뭐였는지,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풀으셨는지. 일단 경희대 학교는 털실하고 핸드크림이 나왔는데, 핸드크림이 되게 재미있는 모양이어가지고 많은 고민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한 거가 제일 그 학교의 단점이자 장점이니까 최소한의 개수로 시선을 확 끌만한 그림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동덕여대는 지퍼랑 주사기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동덕여대는 휘황찬란하고 뭔가 산만하고 그런 분위기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산만한 그림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거 대신에 좀 화려하게 승부를 해보자 해서 화려하지만 정리가 되어 보이는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 산만한 거 화려함 되게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맞아요. 느낌이 다른 것 같네요. 오, 멋있습니다. 서울예대는 좀 되게 디자이너가 제작한 것 같은 접이식 의자가 어떻게 접어지는지에 대한 과정도 잘 나와 있어서 그거를 좀 살려보자 하고, 공간감이라는 주제어가 있어서 공간감을 좀 뒤로 빼면서 설명서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하고, 소재가 한 개여서 시점을 다양하게 바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대. 강남대는 이제 거울하고 튤립하고 텐트인데, 그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돼서 거의 대부분 애들이 텐트를 그리기 어려워서인지 몰라도 거울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텐트로 해봐야겠다 해서 텐트를 잘 그려볼까 하고 열심히 그리고, 튤립보다는 어떻게 보면 텐트에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제가 합격작을 또 봤는데요. 튤립도 만만치 않았네요. 역시 민영 학생이 묘사도 진짜 짱입니다. 그럼 내 학교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학교라던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아무래도 합격, 아니, 지금 다니고 있는 경희대학교 실기 고사장에서의 그런 일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데. 뭐가 있었어? 시간이 없으니까 색깔 테스트 그냥 대충 하고 털실을 칠하려고 하는데 이제 너무 까매진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타서 오히려 더 잘 보였던 것 같아요. 흰색 화지에다가 오히려 좋아 이러고 나왔는데 마음에 거슬리긴 했죠. 내가 원하던 대로 되진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수시로 한 번에 대학을 갔다 하셨지만 혹시나 해서 정시 준비도 하셨었나요? 제가 초반에는 반수로 시작을 했고 중간에 자퇴를 했거든요. 대학교 자퇴요? 네, 왜냐면 좀 더 동아줄 잡는 느낌이 있어야지 열두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정시로 간다고 아예 생각을 안 했고 무조건 그냥 수시로 나는 붙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간절해야지 뭐든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럼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많은 학생들이 장기적인 미대 입시를 하면서 우울함이나 불안감,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기도 하잖아요. 민영 학생도 그런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나요? 물론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다 같이 미술학원 데스크에 항상 뭐 거의 쭈그러서 쭈그러져서 울고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 또
그래도 저는 회복력이 되게 빠른 편인 것 같아서 다시 하루면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네. 다행이네요. 결과가 좋으면은 추억이 돼요. 아, 추억이 되고 보상. 네, 민영 학생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2023학년도 미대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뭐 조언이나 위로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간절함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수시 정시 도넛줄 잡는다는 긴장을 항상 가지시고 열심히 하면 분명 미래가 찬란할 거예요. 도넛줄 우리 도넛줄 아 자퇴까지 하시고 도넛줄로 입시 대박 나시고 좋아요. 모두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항상 생각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임하시면 모두 후회 없는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완전 굿! 이상 다같이 미술학원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